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랜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게임이 나왔어요. 엑스박스 게임패스로, 뭐 엑스박스 게임패스로도 나왔고 플레이스테이션, PC 아니면 닌텐도 스위치로도 이 게임 할 수 있습니다. 업로라고 해요. 3D 플랫포머 애드벤처 퍼즐 게임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스크린샷만 봤는데 근데 그래픽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한번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전 지금 30분 동안 정도 그냥 제 첫 인상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게임의 특별한 점은 유일한 개발자 한 명만 있어요. 요나스 망크이라는 분인데 이 게임을 혼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 여느 때처럼 일단은 그냥 그 옵션 좀 들어봅시다. 우리는 그냥 새로운 게임 챕터 옵션, 오케이, 게임플레이, 그냥 컨트롤러 옵션, 서브 버튼은 그거 뭔지 몰라요. 언어 한국어 있을까? 한국어 있네. 아 나이스. 대박인데, 잘했어요 그 친구. 개발자 잘했네요. 진동은 우리 진동 원하진 않아요. 디스플레이 수직 동기화, 그거는 수직 동기화는 V-Sync인가? 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럼 한번 세게임 합시다. 궁금해요. 로딩 타임이 어떨까? 빠르거나 아니면 괜찮아요. 오케이. 저 이 그래픽 스타일이 왠지 마음에 들어요. 세시 하잖아요. 디테일이 많이 없어요. 이건 우리 캐릭터입니다. 나이스. 오케이, 프레임은 60 프레임인 것 같아요. 오케이, A 버튼으로 점프할 수 있고, 오케이, 조금만 누르면 작은 점프를 하고, 길게 누르면 좀더 높게 점프하고 있네. 다른, 오케이, 이거는 Y 버튼이었어요. 이거는 아직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효과인지. 크리처, 오케이, 이거는 B 버튼이었어요. 그리프, 이건 그냥 뭔지 몰라요. 다른 버튼은 아직 효과가 없네. 그럼 그냥 한번 이 세상을 봅시다. 오, 여기 들어가면 죽을까? 아니면 그냥 천천히. 오케이, 우리, 아이고, 뭐 우리는 물이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근데 빨리 다시 태어나서 다행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 있을 때 점프 못해요. 점프 키를 길게 누르서 더 높이도. 오케이, 우리 그거 이미 알았었어요. 체크포인트. 여기 이미 체크포인트 있어요? 오케이, 이거 저긴가? 새로운 기록. 오케이, 프레그렛, 부끄러움이 많고 늪과 늪지들을 좋아합니다. 이 캐릭터 약간 이상해 보여요. 이거 뭔데? 구름의 귀를 기울이고 나만의 여행을 떠나 빛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어보세요. 오케이, 그냥 빛을 따라가면 돼요. 그냥 그 컨트롤러 표시 떠 있을 때 그거는 이 패드가 아니라 이건 이거예요. 그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한번 계속 갑시다.
그냥 길게 저는 점프하려고 했는데 뭐 오케이 이거 여기 있어서 다행이에요. 뛰어갈 순 없어요. 오케이 한 번 다시 나이스. 아 네 제가 점프할 수 있어요. 이 게임에서 싸워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그 그거 청? 청인가? 우리 들고 있는 것은 청인가? 모르겠어요. 오 지금은요? 지금 닌자 터틀 안녕하십니까? 마울라 신우에 가까운 존재. 어쩌면 10년에 한 번 정도 아주 드물게 목격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얘 탈 수 있을까? 오케이 얘는 저절로 가고 있어. 제가 제가 직접 이동하지 못해요. 게임바 요나스만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유일한 개발자입니다. 엄노 엄노 무슨 뜻인가? 전 뭐 음악을 틀어보니 마음에 들어요. 전 이런 음악 스타일 좋아요. 그거 왜 그런 무슨 그 이상해 보여요? 아 그거는 그냥 그 나무인가? 그는 나무에 그는 오케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징 이거 어이 어디로 갔어? 새로운 기록 와칼럼프. 에? 이상하고 야 뭐 제 말이야. 이상하고 나이를 먹지 않은 존재. 나이를 먹지 않은 존재? 뭐 동물보다 식물을 가깝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의견인가? 오! 우리 지금 뭐 했나요? 비트 그냥 비치라고 하네. 우리 뭐 했네? 더 많이 할 수 있나? 올라갈 수 있네. 오케이 저절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도 돼요? 아닌데? 오 그 소리는 멋지네요. 약간 느낌은 가끔은 그냥 그런 일본 애니메 같아요. 그 스튜디오 기블리 같아요. 이런 크리처들이 이런 괴물들이 뭐 괴물이 아니야 식물이죠. 이게 뭐예요?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닌데 계속 갑시다. 그 왼쪽에 그건 무엇인가요? 오퀴 구렁. 아 오케이 0%?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아 그냥 우리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여기 많아요. 여기도 죽을 거야? 네, 저기도 죽을 거예요. 여기 한번 올라가고 그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해 봅시다. 궁금해요. 오케이. 왼쪽에 세 개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식물인가? 아니면 이것도? 루미비
루미비. 아, 그거 함께 있을 때만 빛이 발산합니다. 우정과 결속의 상징. 요. 아, 뭐 떨어져요? 이게 뭐 뭔가? 아, 깰 수 있구나. 이거는 아직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더 많은 에너지를 모았어요. 오케이, 에너지는 어떤 것인가? 이거 에너지인가? 아니면 아까 우리 아까 찾았던 그 물건이었을까? 일단 그거 얻으러 갑시다. 여기로 가면 되나?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넘어 점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 네. 뭔지 모르겠지만 좀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여기 넘어 점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너무 멀어? 너무 멀어요. 아! 할 수 있대요. 오케이. 그럼 하나 더.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아, 이쪽으로... 위험해요. 죽이면 안 돼요. 나이스, 잘했어요. 진짜 궁금한 것은 여기 무슨 괴물도 있는지. 토들 은둔 생활을 즐기는 평화로운 존재. 그리고 라피크랩 한때 모든 토른 살아 있었으며 대산 같은 거대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귀엽다. 멍. 우리 지금 이거 에너지인가? 우리 지금 더 빠르게 뛰어갈 수 있어. 오케이. 세 개 받았어. 지금은 어디로? 더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에너지 좋아요. 고마워요. 이게 뭔가? 텔레포터로 보이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어? 기도? 기도 맞아요? 그래? 까먹었어. 오케이. 아, 지금은? 오케이, 표시 좀 따라줬어. 오퀴 구렁 71%. 이건 아마 진짜 그냥 지도인가? 이 게임의 지도인가? 모르겠어. 이게 뭐예요? 내 여정의 시작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빛과 저 문 너머의 새로운 세상에 더 가까워졌음을 기각합니다. 머지않아 나 역시 그 문에 발을 내디딜 것입니다. 내디딜 것입니다. 어렵네. 아, 뭐 가져갈 순 없어. 우리 일단 한번 우리 혹시 괴물 등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하하. 나이스. 이게 뭐야? 아하. 물건 하나 더 가져. 아, 다행이다. 떨어졌을 뻔. 죄송합니다. 오케이, 이거. 와, 한번 다시 뭐 읽어야 되네. 이 길을 걷는 이는 나쁜 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뛰어다리려는 분들을 위해, 저를 위해, 제 추적을 위해
이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 끝없는 비가 그치면 이 끝없는 비가 그치면? 비가 없는데? 누가 그 메시지를 남겼을까? 여기 아무것도 못해요. 이 박스가 무엇인가? 루트박스인가? 루트박스 아님? 오! 오! 퍼즐? 퍼즐인 것 같아요. 오케이, 첫 번째 퍼즐? 이 정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퍼즐이에요. 더 어려워지면 힘들 듯. 아, 오케이. 이게 물인가? 약간? 물처럼 보이네. 아, 오케이. 근데 이거는 이쪽에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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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요. 빵! 한 번 더. 그 다음에는 그냥 다리를 만들었으니까 넘어갈 수 있네. 다른 편에. 여러분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이런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저는 이런 영상을 계속 하고 싶어요. 약간 30분의 첫인상? 그거는 마음에 들어요. 오케이. 오, 음악이 좋네. 아, 이뻐요. 로딩 스크린에도 음악이 계속 하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어디 있을까? 오! 애완동물? 우리 애완동물인가? 우리 애완동물 친구도 있을까요? 궁금해요. 으악! 가지마! 친구! 어이없어. 다시 나 혼자 남아있어요. 근데 진짜 궁금해요. 아마 이거는 아마 그냥 퍼즐 플랫폼인가? 왜냐면 아직은 뭐 사온 거 없어요. 안녕. 각도생가? 아, 그것도 괜찮은데 모든 게임에서 사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퍼즐이 좀 더 많이 보고 싶어요. 아! 그 친구였어? 우리 그 친구를 따라가고 있어? 아! 그 그래스 그거 한국어로 어떻게 불러요? 반디? 뭐야? 제가 날려요. 아그네아 구원 맵 만들자. 오케이, 우리 먼저 그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왼쪽에 표시 있는 것처럼 아마 다시 공 세 개를 찾아야 돼요. 빵. 대시 RB. 오, 대시. 하. 오, 재밌네. 계속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계속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나이스. 대시 빵. 오, 캔. 나이스. 그거 마음에 들어요. 알티락스의 부름을 제외하면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문에서 나오는 빛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마음 드는 것은 이런 대시 다음에 계속 캐릭터를 옮길 수 있어요. 이거 보시다시피 저는 한번 그 다음에는 만약에 너무 대시로 잘못하면 그거는 고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좋아요. 한번 다시. 오케이. 아, 또
오케이, 지금 그 표시는 더 깎아 있어요. 나이스. 귀여워요. 다시 기도해야 돼요. 이 게임은 진짜 그냥 긴장을 풀려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아, 거기 올라가야 되네. 오케이. 거기 뭐 있나? 뭐 있어요? 아, 오케이. 나이스. 이게 뭐예요? 오. 어떤 괴물인가? 이거 떠요. 아, 이거는 이미 빡. 네. 이미 안 거야. 플럼머라고 해요? 아주 민첩하지는 않지만 쉽지 않고 나라 때려올 꺼날 만큼 충분한 세력을 가졌습니다. 헐. 일단 여기로 올라가고 이 물건 찾읍시다. 감사합니다. 계속 대시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 올라갑시다. 아, 들었다. 여기 뭐 있을까? 이게 뭐예요? 생선이 아니야? 플룸. 빛나고 반짝이는 모든 것에 집착합니다. 모든 것에 집착해요? 응. 큰일이다. 오, 안녕. 이 친구에 따라갑시다. 사람들이 길을 헤매하고 이달을 건넜던 날들이 마치 어제처럼 느껴집니다. 협곡에서 속삭이는 바람은 위대한 출발이 시작되기 이전에 시간을 상기시키고 모든 창조물과 조화를 이루는 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헐. 거기 그거 어떻게 오케이. 퍼즐. 퍼즐이 아니가? 아하. 어렵네. 퍼즐 해결하자. 퍼즐 해결합시다. 나이스. 예? 나이스. 아, 지금 아마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쵸, 그쵸, 그쵸. 나. 독특하네, 독특하네. 토끼? 약간 강아지처럼 강아지 강아지 소리 한 것이 아니야? 오케이. 한번 지도를 봅시다. 뭐 이 근처는 아 거기 있네. 올라가자. 된다면 말이에요. 왠지 무리. 오. 오케이. 이거는 나 올라가자.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아, 여기는 아마 뭐 될 걸? 네, 뭐 점프 버튼 누르야 하죠. 점프 버튼 누르지 않으면 안 될 걸? 한번 다시 시도해 봅시다. 나이스.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거기로요. 새로운 퍼즐 있네. 아! 죽었어? 아닌데. 나이스. 다행이다. 다행이다. 에너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 퍼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오케이. 우리 뭐 해야 하나? 일단 목적은 찾아야 돼. 둘 다. 오케이.
그럼 아마 일단은 이쪽으로. 이분 올라갈 수 있을까? 오, 아닌데. 하하하하하. 아, 잠깐만. 아마 아니 이것도 안 될 것 안 될 걸? 아, 잠깐만. 이거는 옮길 수 있을까? 그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오케이. 일단 이쪽으로 해 봅시다. 이거 되나? 여기 이거 내나? 이거 내나? 근데 지금 여기 올라가지 못해. 그쪽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전 퍼즐은 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 오케이. 근데 아니? 이것도 안 될 텐데? 아니면 되는데. 오케이. 올라가자. 오케이. 아, 다행이다. 아, 걸. 맞아. 지금은 아 빡빡빡빡빡빡. 이쁘다. 하나 둘 셋 넷. 나이스. 잘 써요. 아그나야 구원 70%. 거기 뭐 까먹었나? 거기도 그런 공이 있는데. 전 한번 계속 이쪽으로. 아, 아프겠다. 가자. 뭐 이제 첫 인상으로는 이 게임은 그냥 뭐 긴장을 풀려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버즈는 아직 오. 버즐도 아직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아마 나중에 더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저는 특히 이런 그래픽 스타일에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요. 그다지 사세하진 않지만 뭐 괜찮아요. 특히 그 유일한 개발자이니까 이건 참 이쁘게 보여요. 그리고 저는 이 게임은 지금 Xbox Series X S로 하고 있는데 프레임 드랍 같은 거 못 느껴요. 그냥 60프레임이에요. 그건 나이스. 그리고 음악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이 게임에 뭐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뭐 Xbox 게임 패스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Xbox 게임 패스 있으면 그거는 지가 알기로는 공짜로 할 수 있어요. PC 아니면 뭐 엑스박스로. 그리고 이 게임 플레이스테이션도 나왔고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로도 나와요. 닌텐도 스위치로 뭐 이런 게임 닌텐도 스위치로 한 것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몇 프레임인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